게임이야, 나야. 당연히 게임이지. 이런. 어떻게 꾸려서. 나는 결혼을 하기 한 2, 3개월 전에 무조건 체육관을 오픈할 거예요. 확실히 알아. 난 완전 극찬 받지. 근데 형은 사실 좀 여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. 부담스럽지. 아니 근데 만약에 희철이 너네 집에 왔어? 장인 어른이? 어휴 저기 뭐야 우리 사위하고 소파 위에서 맥주 한잔 하고 싶네. 브라이드 치킨에. 그래서 막 떨어지는 거. 소파에서. 나도 있어 형. 나도 있을 수 있지. 아니야 나. TV에서 많이 봤는데 그거 저 내 딸 저 물티슈 못 쓰게 하고 물도 제대로 못 쓰게 할 거고. 근데 어르신들은 저렇게 검소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. 좋아하지. 좋아해 너. 좋아하지. 좋아해 너. 좋아해. 딸님이 완전 딸이 고생할 걸 생각을 하면 또 너는 유지. 넌 그런 사유가 하나도 없어. 넌 합격. 솔직히 나는 진짜 가능해. 난 진짜 운동을 너무 좋아하니까 사실 운동 때문에 좀 아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. 아, 그건 맞아. 형은 진짜 그런 거 같아. 안 해야지. 아, 운동 조금 덜 해야지. 전 조심스럽게 종국이 형이 좀 국제 결혼했으면 좋겠어요. 아니, 한반도에서 형을 담을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. 솔직히 난 우주로 가야 되는 거야. 약간 형 그렇지 않아요? 약간 외국 가면 조금 반응이 좋아하네. 그러니까요. LA나 이쪽에서. 늘 내가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나는 결혼을 하기 한 2, 3개월 전에 무조건 체육관을 오픈을 할 거예요, 나는. 아, 그건 일이잖아. 제발 오픈 체육관을 아니지, 체육관이 그래도 내 일터가 되면 하루에 한 번은 나가야 되잖아. 야, 최소한의 가까운 곳에 신혼살림집을 얻어라. 아니, 가까운 건 당연히 가까워야겠지만 어쨌든 나는 체육관을 갈 명분이 생기잖아. 아, 최악이네. 자기야, 운동이야, 나야? 자기야, 운동이야, 나야? 그 얘기 좀 묻지 마라. 와, 이거 대답을 못해? 와, 이걸 대답을 못해? 난 바로 대답을 게임이야, 나야 인정, 물어봐봐. 인정. 게임이야, 나야. 당연히 게임이지. 대답하잖아. 와. 나는 20대 때 내가 진짜 재밌어하는 게임이 있었거든? 근데 나는 이제 8시가 다 돼가잖아. 8시에 레이드 약속이 있거든. 밑에서 여자친구가 오빠, 우리 헤어져. 우리 헤어져. 그래서 내가 아, 오케이. 그래 알았어 뭐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내 많이 못 챙겨줬다 알겠어 들어가 했는데 얘가 우는 거야. 이런 어떻게 꾸려서 얘가 우는 거야. 그때 뭐 7시 58분 57분 이때였어. 그래서 난 솔직하게 얘기했지. 24명과의 약속을 해놨다. 최악이다. 아니 근데 얘는 갑자기 이별 통보를 한 거고 24과는 일주일 전부터 약속을 했잖아. 와 선율이 와 잘났다.